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바로 한층 더 디테일해진 박주미 기자의 주민 코너인데요. 지난주 이 분당 시청률 급상승을 만들어낸 주민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소식으로 시청률을 확 끌어올려 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올 시즌에는 외국인 감독이 역대급으로 많은 시즌인데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남자부는 7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외국인 감독이 있습니다. 국제 무대를 경험한 외국인 감독의 지도를 받는 거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좋다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감독 풍년인 시즌에 명과 암을 좀 살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명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틀 전 경기인데요.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소동이 좀 일어났어요. 보통 경기 동료하고 감독들이 수고했다, 동료 차원에서 악수를 하는데 파이스 감독이 인사하러 오고 나서 뭔가 설전을 하는 것 같죠? 권영민 감독 표정이 좀 이상하고 비웃지 말라는 말을 하고 툭 던지고 계속 언짢은 듯한 파이스 감독의 발언이고 권영민 감독 못 좋은 듯이 이제 약간 네. 어색해하고 머쓱해하면서 퇴장합니다. 이런 이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통역과 코치와 중재하면서 이제 종료가 됐지만 당시 뒤에서 이제 두 감독이 약간 이렇게 뭔가 싸우는 듯한 이런 이 상황이 연출되니까 뒤에 있던 선수들도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인들이 보기에 좀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됐죠. 확실히 또 경기 후에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나온 상황이어서 많은 이 팬들이 참 궁금했는데요. 김유리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지금 져서 기분이 안 좋은데 웃고 있네? 그러면 그런 오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긴 한데요. 박주미 기자의 주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설전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으로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이 좀 당한 듯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해서 권영민 감독에게 전화해서 당시에 무슨 상황이었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경기 끝나고 파이스 감독이 기다렸답니다. 악수를 이제 청하려고 기다렸는데 파이스 감독이 우리 카드 선수에게 먼저 이제 경기 수고했다 격려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마치 파이스 감독은 자기를 재촉하는 듯하게 그렇게 느꼈는지 언짢은 표정을 보이면서 그리고 본인이 표정이 좀 웃고 있으니까 아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걸어오면서부터 악수를 하러 걸어오면서부터 왜 웃어? 웃지 마. 당신 나한테 웃지 마.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권영민 감독은 비웃는 것도 아니고 뭔가 놀리려고 한 의도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러고 느닷없이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놀랐고 좀 적잖이 본인도 좀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그래서 본인은 늘 관례대로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고 게다가 외국인 감독이었기 때문에 더 정중하게 경기 잘 끝내서 아 고생하셨어요. 더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이게 참 문화도 다르고 관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더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좀 답답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네, 확실히 좀 다양하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파이스 감독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파이스 감독은 직접 통화를 못했습니다. 연락이 안 닿아서요. 그래서 우리 카드 관계자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파이스 감독이 어떤 느낌을 받았길래 도대체 권영민 감독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카드 관계자 설명은 이랬습니다. 권영민 감독이 설명한 것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재촉하는 듯하게 악수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권영민 감독이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길래 마치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당신 나를 보고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제 경기 전부터 파이스 감독이 심판 판정 때문에 이제 포지션 폴트라든지 심판 판정 때문에 이 로컬 룰 그리고 국제 룰 이것이 물론 로컬 룰도 있는 거 알고 국제 룰 있는 거 알고 그런데 판정이 유난히 우리 카드 팀에만 적용되는 게 유연성이 판정 적용의 유연성이 좀 부족한 듯해 보였다. 우리 팀에만 유난히 가혹한 듯해 보였다라고 해서 좀 언짢은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카드 구단의 설명은
이분이 파헤스 감독이 브라질 출신이기 때문에 다혈질이지 않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좀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이 현상, 이 상황을 좀 지켜보는 팬들에게는 조금 씁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정에 불만이 있으시면은 정식으로 항의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고 또 다혈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순간 그 화 때문에 그걸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매워요. 네, 그렇죠. 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보통 관행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좀 솔직히 납득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 보통 경기 끝나고 상대팀 감독이 양팀 감독들이 악수하는 거는 국제대회에서도 그렇고 해외 리그에서도 대부분의 관행이기 때문에 관행이 달라서 권영민 감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언짢았다, 재촉하는 듯했다 이런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리그 초반이잖아요. 리그 막판에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경기 내 양 팀의 감독들이 두 감독이 막 설전을 벌이고 있었던 그런 불편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다혈질이었다는 성격이었다는 설명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분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V리그에서 본인이 직업으로 뛰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성격에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한국 배구에서 본인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한국 배구를 존중하고 한국 배구에서 같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업자, 감독을 존중하고 선수도 존중하고 팬을 존중하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특히나 지금이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의아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좀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기 위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좀 서로 좀 더 이해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 결절이라서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좀 더 이해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더욱 이제 근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감독들이 와서 V리그의 지도, 좋은 선진 리그를 경험한 지도를 해줘서 한국 V리그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도자들도 선진 리그를 경험한 높은 수준의 지도를 네.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V리그 프로배구연맹, 한국배구연맹에서도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수준의 리그를 경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뭐 많이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다방면에서 좀 여러 가지의 그 이런 개선책들이 좀 생겨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 주민 시간도 시청률 급상승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들면서 뼈 때리는 주민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